네,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연패가 4연패까지는 안 가네요. 네, 뭐 오늘 동부도 사실 연패 중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팀도 또한 좀 3연패 중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일단 뭐 고참서부터 머리를 좀 짧게 깎으면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일단 제가 감독으로서 지금 올 시즌 선수들한테 좀 미안한 점이 좀 많습니다. 근데 하지만 끝까지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도전하는 시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동부가 이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로 나왔는데요. 어떠셨나요? 아, 뭐 일단은 동부야 이제 부상 선수 때문에 그 어떤 높이의 농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상대 그 외곽에서 하는 플레이 수비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초 1, 2쿼터는 절대 잘 안 됐습니다. 근데 후반전에 좀 그 수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 4쿼터의 승부를 말씀처럼 조금씩 결정짓게 했는데요. 오늘 정명국 선수가 정말 활약을 해준 것 같아요. 네, 이제 뭐 정명국 선수는 원래 뭐 수비보다는 공격형 선수고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또 나머지 선수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줘서 잘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찰스로드 선수를 좀 지켜보고 계신데요. 어떤 판단이 좀 내려진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계속 진행형이고 그 찰스로드의 그 인사이드에서 어떤 리바운드나 어떤 찰스로드의 그 전투력 있는 그 플레이 인사이드 플레이가 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.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신가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경기는 SK와 상대를 하게 됩니다. 어떤 승부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? 일단 뭐 현재 1위 팀인데 어떤 경기 승패를 떠나서 그러니까 경기 그 SK 상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뭘 해야 될 건지 자기 장점이 뭔지 또 저희 팀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자랜드 연승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 만나봤습니다.